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만나보고 싶어하는 분들이 계시죠? 예, 그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1위의 기세를 이어간다 리아킴 팀. 연습 시작하기 전에 리아킴 코치님 팀이 1등을 했으니까 선물을 준비를 해왔어요. 우와! 스피커! 상당한 보람이 있네요. 우와! 진짜 좋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할게요. 배고프지 않냐? 네. 당연해. 네. 내가 맛있는 걸 샀어. 많이 먹어. 아~ 많이 먹어. 이거 뭐야? 치즈야? 와, 치즈? 와, 크림 같아. 아, 진짜 뭐야? 뜯는 줄 알았어. 맛있다. 진짜 맛있다. 우와. 우와, 어색 들어왔는데? 맛있다. 그럼 예림아, 어디 갔었어? 너가 좋아하는 남자애가 여자친구 생겼다고. 딴 남자친구. 전 남자친구 제가 아직 뭐 좋아하고 있는데. 아, 제 친구가 걔랑 사귀어요. 아, 돼야겠네. 매일매일 얼굴 맞대고 이렇게 부대끼면서 연습을 하잖아요. 애들을 더 잘 알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애들도 좀 더 저를 잘 알게 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좀 좋은 코치로서 정말 하나하나 잘 해나가야겠다, 애들하고의 관계부터 시작해서 네, 그런 생각 많이 하게 돼요. 그동안 뭔가 댄스 스킬이나 춤에 대한 퀄리티나 뭐 이런 것들 위주로 연습을 했다면 이게 전달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 무대 위에서. 그래서 그 무대 매너나 끼라고 하지 해서 준비를 한 게 음악을 틀어주는데 자기가 느끼는 대로 그걸 표정으로 표현하는 거야. 춤을 춰도 돼. 하지만 메인은 얼굴이라는 거. 메인은 얼굴이라는 거. 아, 아 진짜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무슨 표정으로 춤을 춰 이러고 있었는데. 자, 일단 승현이 먼저 가자. 너무 비교될 것 같아. 다르다. 야, 너무 와, 계속 달라붙는 거 같아. 와, 계속 달라붙는 거 같아. 공격 이기했다, 우리가. 뭘 한지도 모르겠고 기억해내기도 싫어요. 어때 보니까? 표정에 집중하려고 하다 보니까 노래가 더 안 들렸어요. 그럴 때 어떻게 승현이는? 감정 심취하시라고요. 캐릭터를 주입시키거나 아니면 그 배경을 상상하거나 해가지고 딱 막 감정 몰입을 하면은 나올 거예요. 음악에 따라서 자기 무드를 바꿀 수 있는 것도 배틀에서 더 유리할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아. 다양한 감정이나 그런 걸 관객들에게 좀 더 일차원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또 표정이니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저희 이번 팀은 갑분싸라는 주제로
만들게 되었는데요. 예, 갑자기 분위기가 쌓여진다. 다른 의미예요. 그게 아니에요. 쌓여진다 아닙니까? 그 쌓의 의미는 경연 후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아하. 알려드리도록. 과연 그 쌓의 의미가 뭘지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잘했다. 네 맞아요. 이해가 재밌어. 솔직히 기대 이하였던 것 같아요. 소품 사용도 약간 더 좋은 방법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 좀 아쉬웠던 것도 있는 것 같고 저는 잘 모르겠었어요. 그 특효가 어울리는 무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 투표 시작합니다. 갑분싸 갑자기 분위기 싸이 콘서트 싸이 콘서트 3, 2, 1 투표 마감. 자, 우리 제이 블랙 씨. 저는 이제 리아키님의 진짜 기량을 알거든요. 제 개인적으로 우리 멤버들 분께 많이 맞춰간 느낌이 조금 없잖아 있었어요. 리아킴 코치님께서 아예 더 메인으로 나오시고 조금 더 이제 다른 분들이 그림을 만들어주는 그림에 퍼포먼스를 했어도 참 괜찮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저는 조금 아쉬웠던 게 약간 작정을 하고 표정을 짓고 작정을 하고 이런 재밌는 모션을 해야지라는 부분 이외에는 정말 즐거운 게 맞나 싶을 생각이 조금은 들었어요. 약간 그쪽으로 너무 이게 또 치우쳐지지 않았나 좀 그런 아쉬움이 좀 있었고요. 문희준 씨. 네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말 춤을 추고 싶게 만드는 무대였어요. 여기에서 이렇게 뛰쳐나가서 같이 춤을 추고 싶게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팀은 쇼맨십도 다 갖추고 있는 팀인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잘 봤습니다. 아. 네, 점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수 공개해 주세요. 자, 하이도 90점, 허니지. 솔직히 저는 정말 즐거운 게 맞나 싶을 생각이 조금은 들었어요. 허니제이 80, 허니제이 80, 허니제이 80. 솔직히 많이 놀랐어요. 아, 그 정도로 못했나? 우리가 이번에 퍼포먼스를 잘못 준비했나? 허니제이 80, 문희준 99, 제이블랙 87. 이학김 팀의 평균 점수는 90점입니다. 저 너무 이게 갭 차이가 심해서 아, 이게 정말 생각하는 관점의 차이가 다른 건가? 와, 이번에 신나 기분 굉장히 좋다. 와, 제 심사위원 분들이 좀 더 독해지셨구나? 이번 건 좀 세다. 그 팀 내에서 되게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객들도 있고 유닛도 있으니까 뭐. 어, 걱정하지 마.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재밌었어, 연. 재밌었어. 네. 일단 리아 쌤이 굉장히 강력한 팀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좀 실망시켜드린 건 아닌가라는 좀 실망감도 있었고. 아, 이러다 우리 팀 중에 두 명 탈락하면 어떡하지? 즐기는 건 맞지만. 진짜 탈락하고 싶지는 않았으니까 좀 무서웠던 것 같아요. 아, 이번 무대는 니아킴의 에이스를 만나볼 차례입니다. 나와주세요! 너가 생각한 대로만 해. 네? 생각한 대로만 해. 아, 나와주세요. 네, 네, 네. 저도 돼. 저도 돼. 아. 제가 K-POP 음악을 거의 안 듣는 편이거든요. 그나마 휴대폰에 있는 다섯 곡 정도밖에 안 되는 리스트를 봤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한숨이 있었는데 누군가의 한숨 그 무거운 숨을 내가 어떻게 헤아릴 수가 있을까요? 딱 듣자마자 이거로 해야겠다라는 그 느낌이 바로 오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살면서 느꼈던 괴로움과 힘든 감정을 그대로 퍼포먼스에 이제 담아보려고 했습니다. 예리의 솔로를 선택할 때 사실 좀 비보잉이라는 게 어떻게 표현될까 걱정 많이 했던 것 같아. 근데 지금 보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 감사합니다. 아까 준비한 거 보면서 아, 한이 되게 많구나 얘가. 겉보기와 다르게 뭔가 속에 뭔가 내재되어 있는 한이 막 네. 느껴지는 거야. 네, 그런 걸 이제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저 나이에 뭘 저렇게 한이 많을까. 제가 이렇게 한이 나오게끔 만든 기억이 그냥 대부분 다 친구 관계인 것 같기는 해요. 제가 귀가 잘 안 들리는 거 아세요 혹시? 어, 알지.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보청기를 착용을 했는데 이게 단순히 소리가 안 들린다기보다 소리 분별을 잘 못해요. 하는 도중에 울었니? 네? 폭포하는 도중에 울었니? 울었어? 아니요. 가만히 뭘 하고 있으면 옆에서 바로 옆에 떠들어도 무슨 얘기인지 제가 못 알아들어요. 저만 그 대화의 주제에 끼지 못하고 겉도는 느낌을 되게 많이 느꼈었어요. 그래서 저희 팀 애들이랑 막 얘기할 때 재밌게 떠들고 있을 때는 제가 별로 말을 안 해요. 내 얘기에는 별로 반응이 없겠지? 약간 이런 거가 박혀있어서 어느 그룹에 가도 약간 재밌게 얘기를 잘 못하는 편이에요. 그럴 땐 좀 많이 답답하겠네. 그런 걸 이제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는 예리가 그렇게 감정 표현을 잘할 수 있는 아이인지 몰랐어요. 요거를 잘 다듬어서 무대에 올리면 정말 많은 관객들이 감동할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좀 생겼던 것 같아요. 더 뱉어봐요. 당신의 안에 남은 게 없다고 느껴질 때까지. 우리 단체 박수 나온 것보다 예리 한숨한 게 박수 더 나왔습니다. 예리가 감정 표현이 좋다. 감정 표현이 좋다. 솔직히 학교에서 이제 귀에 뭐가 있는 거 보고 어? 저거 정리 아닌가 해서 네, 그때부터 알게 된 것 같아요. 내가 엄청 열심히 하고 인력 물고 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자극을 좀 많이 주는 친구인 것 같아요. 진짜 비보이를 본 것 같아요. 지금까지 참가자 중에 가장 좋게 봤거든요. 이학김팀의 이번 평균 점수는 90점입니다. 내가 잘 못하면은 팀 분위기도 망가질 것 같아서 아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생각하고 표현해야 되지 이것만 자꾸 머릿속에 생각했어요. 단체로 다닐 때 저는 살짝 겉도는 느낌인 경우가 많았어요. 그것 때문에 답답함을 느꼈던 적도 많았고 그냥 속으로 삼켜왔던 것들이 그게 이제 끌어나오는 것 같아요. 그 슬픈 감정을 그대로 담아서 보여드리고 싶어요. 숨을 크게 쉬어봐요. 당신의 가슴 양쪽이 저리게 조금은 아파올 때까지 숨을 더 뱉어봐요. 당신의 안에 남은 게 없다고 느껴질 때까지. 가끔은 실수해도 돼. 누구든 그랬으니까 괜찮다는 말뿐인 위로지만 누군가의 한숨 그 무거운 숨을 내가 진짜 10분이다. 연결이 되게 자연스럽게. 야, 테크닉 진짜 수준급이다. 진짜 어떤 테크닉을 해도 자기가 이 음악에 어울리게 내고자 하는 느낌을 내면서 정말 하나 군더더기 잡을 거 없이 부드럽게 잘 이어지고 완성도가 진짜 높은 무대였던 것 같아요. 비보이 하면서 감정 표현을 한다는 거는 진짜 힘들다고 느끼는데
그 감정 표현하는 게 너무 진짜 너무 잘했던 것 같아요. 예리 언니가. 예리 언니는 진짜 못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춤을 추고 있는데 생각이 이제 계속 나는 거예요. 이 무대를 짜면서 어떤 사건들을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 퍼포를 만들었는지 뭐 이런 것까지 다 점점 복잡해졌어요, 마음이. 자, 지금부터 심사위원과 관객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모컨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본인의 아픔을 춤으로 표현했습니다. 참 멋져요. 자, 투표 마감하겠습니다. 5, 4, 3, 2, 1, 투표 마감. 자, 우리 문희준 씨. 무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정말 멋진 장르들도 많고 하지만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지만 시도를 해보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런 면에서 박수 쳐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춤으로 음악을 해석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텐션 컨트롤하는 능력이 너무나 뛰어난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너무 안정적으로 집중력을 흐트러지지 않게 무빙을 끝까지 열심히 잘 해주신 것 같아가지고 잘 봤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하이동 씨. 네, 저는 이런 슬픈 음악에 비보잉이라는 댄스로 어떻게 표현을 할까 많이 걱정하면서 기대를 했어요. 근데 후덕이나 이런 동작들은 사실 언밸런스했어요, 저한테는. 그리고 헤일로우나 윈드밀 같은 테크닉이 들어갔을 때는 뻔하긴 했어요. 그런데 감정이나 그런 점들은 많이 공감이 왔던 것 같아요. 네, 그런 점에서 칭찬을 해드리고 싶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비보이 선배님답게 아주 날카로운 평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만약에 비보이였다면은 희동 심사위원님처럼 뭔가 그런 것들이 더 잘 보였겠죠. 그런데 저로서는 사실 저는 이제 스탠딩 위주다 보니까 저한테는 너무 멋져 보였어요. 그래서 우선은 놀라웠던 거는 나이에 비해서 너무 많은 아픈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게 그만큼 춤에 잘 묻어나 있다는 거니까 너무 전달을 잘 해주신 것 같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전에 단체 무대 때도 예리 양이 스탠딩 댄스로서도 굉장히 좋은 면모를 저한테 많이 보여주셨거든요. 전 솔직히 깜짝 놀랄 정도로 많은 비걸들이 사실 스탠딩이 부족한 사람들을 많이 봤었거든요. 하지만 예리 양은 제 편견을 깨준 것 같아요. 너무 잘 좋아해서 잘 보여주신 것 같아요. 너무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심사위원 여러분들의 점수를 알아볼 차례입니다. 공개해 주세요. 자, 본인의 얘기를 춤으로 표현한 우리 예리 양. 하이동 88, 허니제이 92, 문희준 95, 제이블랙 95. 평균 점수 93점입니다. 감사합니다. 연습할 때부터 시작해서 혼자만의 싸움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약간 힘들었어요. 진짜 아주 약간 힘들었는데 모든 게 다 끝나니까 다 끝났다. 난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다. 이제 쉬어도 된다 하고 많이 안심됐어요. 고생했어. 수고했어. 자기들이 만족할 수 있는 무대를 준비해서 본인들이 만족하고 내려오면 그냥 그게 최고라고 생각하고 보는 사람들이 그 무대를 보고 감명을 받으면 그걸로 된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제가 원했던 목표는 저는 확실하게 이뤘어요. 전에 연습하다가도 예리가 나온 적이 있긴 한데 예리가 올림픽에 출전하잖아, 그치? 여자 국가대표로. 이거는 정말 좋은 소식이고 응원해줄 일인데 안 좋은 소식은 예리가 이번 마지막 퍼포먼스를 같이 할 수 없을 것 같아. 제가 참여를 못하니까 7명이서 채울 수 있는 무대가 6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괜히 무대가 혹시나
좀 인원이 적어져서 비어 보일까 봐 그거가 아마 좀 제일 신경 쓰이는 것 같아요. 감당이 딱 하나씩 감추고 나는 그래서 중요한 대회가 있을 때 전날에 내가 긴장을 푸는 방법이 있어. 그거를 생각하면서 선물을 준비했어. 와. 이것은 우와. 헤드폰인데 헤드폰. 와! 오픈 더 윈도우. 오픈 더 윈도우. 와. 뭐야? 네. 와. 이거는 아니요. 편지는 아니고요. 리아킴 추천 플레이리스트입니다. 와. 아니 금메달 무조건 따야 되는데 이렇게 그러지. 그러게. 부담 주려고 막. 잘하고 오세요. 화이팅. 예리 화이팅. 우리 리아킴 팀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가대표가 있다는 거는 정말 기분 좋고 자랑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막 자기가 피해 준다고 이렇게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